오늘 우다이푸르를 떠납니다. 지금 떠나기 전에 아침목으로 여기 슈퍼에 왔어요. 아침 먹고 든든히 먹고 출발하려고 해요. 여기서 조두푸르까지는 약 200km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럼 200km면은 한 4-5시간 열심히 달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두푸르에서 뵙죠. 달리는 중간중간 또 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차입니다. 쓰레기차로 이렇게 크게 노래를 틀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갖게 나오도록 만듭니다. 굿모닝. 우리 커피가 왔네요. 좋았는데 동사무소 차리기. 아침밥은 돼지 프라이드 라이스, 프라이드 무모, 차오미 이렇게 서로 시켰습니다. 한 60km 정도 달렸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또 만땅 채우고 좀 쉬었다가 정차했습니다. 그 길이 아직도 한 140, 150 정도 남았네요. 근데 이 길이 그저께 성보로 갈 때 왔던 길이에요. 그 길 똑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성보로 갈 때 조두푸르 가는 길을 들려가지고 보고 가도 충분히 될 뻔했어요. 이런 된장. 지금 자연보호 지역을 지나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산길을 굽이굽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름답네요. 황무지길을 약 1시간 달려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입구가 이거 목미, 이거 실화임? 인도길 이래도 되는 거임? 미친. 조두푸르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거리로는 한 60km, 50km 지금 남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잠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멈춰섰습니다. 다들 쳐다보네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좀 색다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싼 데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이 텐트가 검색돼가지고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하루에 2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는 3,000원이죠. 1박에 엄청 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았고요. 안은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있는 침대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화장실 저기 있고 따뜻한 물 안 나옵니다. 따뜻한 물은 길어다가 써야 됩니다. 나무 떼 가지고 따뜻한 물 만들더라고요. 지금 무사히 잘 도착했고 이 친구들은 이제 버스 타고 오는 중입니다. 뜨거운 물을 쓰려면 이렇게 난로에다가 불을 떼서 물이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거를 여기다 넣어서
난로의 온도로 해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항아리에 바르다가 샤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완전히 이거 야생이네요. 야생. 물을 저쪽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씁니다. 물을 넣고 슈퍼에 왔습니다. 알뜰한 인도 사람들 무게로 판매하니까 무게 나가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파 속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껍질이 잔뜩 쌓여있죠. 킬로그램당 24루피 약 300원 정도 하는 킬로그램 양파가 물가가 싼 편이에요. 재치기 하고 있습니다. Take a line. Your children look at this. 이제 세치기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애들 보고 있다고.